잠들어 있는 역사를 깨우는 사람들, 그들의 발굴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땅속에서 찾아낸 발굴 이야기입니다. 제가 오늘 두 분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그 전에 얼마 전에 남북 정상이 만났었죠. 아주 훈훈한 분위기였는데, 이렇게 이제 남북 정상이 만나는 모습들을 보면 정말 통일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통일까지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거쳐야 되는 단계도 많을 거고요. 그 과정이 길 수도 있고 어쩌면 짧을 수도 있을 건데, 통일을 위해서 제일 먼저 할수 있는 노력 중에 하나가 체육 분야나 문화 분야의 교류일 겁니다. 체육 분야의 교류는 지난 평창 올림픽이라든지 얼마 전에 아시안 게임에서도 남북 단일팀이 이제 결성이 되기도 했었죠. 자, 이번에는 오늘 내일 중에 개성에서 고려 시대 수도였던 궁궐터인 만월대 발굴이 재개되기로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2005년에 멈춰졌던 것을 다시 재개하기로 했고요. 그 결과 이제 아마 또 대단한 문물이 발견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기대도 갖고 있습니다. 이걸 시작으로 해서 만약에 통일이 된다면 우리가 북한과 함께 해야 되는 일들이 많겠죠. 그래서 여러 분야의 직종들 중에 어떤 일들은 정말 남북이 통일되면 대박을 터뜨리는 그런 직종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발굴 업계입니다. 그래서 발굴 전문가들이 남북 통일이 되면 북한에 있는 많은 고구려 유적, 고려 시대 유적들을 이제 발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마 발굴 전문가들이 굉장히 바빠질 걸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개성에 있는 만월대 공동 발굴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땅 속에서 찾아낸 유물 발굴 이야기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두 분을 소개를 시켜드릴 텐데요. 그 중에 한 분이 김월용 박사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이제 서울대 이제 교수님이기도 하시고요. 우리나라의 아주 원로 고고학자이시고, 이전에는 국립중앙박물관 관장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분이 우리 고고학 발굴계에 아주 큰 업적을 남기신 부분도 있고, 또 이렇게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에 대한 발굴 이야기 먼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 발견한 것 중에요. 여기 지도에 나와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발견된 구석기 유적들입니다. 구석기 유적들은 구석기 사람들이 이제 동굴에서 생활하고 산속에서 사냥이나 채집 생활하고 지냈기 때문에 주로 내륙에 동굴 안이라든지 아니면 산속 깊숙한 곳에서 이제 구석기 유적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구석기 유적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유물 중에 하나가 뗀석기겠죠. 이들이 사용했던 석기. 자, 뗀석기가 발견이 되는데 이 뗀석기는 말 그대로 돌을 깨트려서 사용하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돌을 깨트려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석기를 만든다고 생각하고 돌을 깨트려 보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돌이 잘 깨질까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돌을 깨기보다는 깨트려 보고 나오는 모양에 따라서 용도가 결정이 될 겁니다. 자, 이 중에서 만약에 이렇게 끝이 뾰족하게 이렇게 이제 석기가 깨졌다면 이거는 이제 구멍을 뚫는 용도 이렇게 쓰겠죠. 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집게처럼 뭉툭하게 이렇게 손 안에 꽉쥘수 있게끔 요런 이제 뗀석기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거는요? 손에 쥐기 좋으니까 사냥돌로 쓴다거나 단단한 나무 열매를 깨뜨린다거나 뭐 나무를 부러뜨린다거나 이런 데 이제 쓰겠죠. 자, 그리고 여기 있는 글께는 이면이 굉장히 날카롭게 깨졌습니다. 그럼 이런 경우에는 사냥한 고기를 자른다거나 짐승의 가죽을 벗긴다거나 이런 용도로 쓰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있는 주먹도끼는요, 끝이 뾰족해서 구멍을 뚫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제 이 뾰족한 부분으로 땅을 팔 수도 있고요. 이 뭉툭한 부분으로 나무 열매를 깨뜨린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옆면이 날카로워서 역시 이제 고기를 자른다거나 가죽을 벗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본다면 주먹도끼는 다른 뗀석기들보다 훨씬 더 용도가 다양하죠. 그럼 이렇게 보면 여기에 있는 네 개의 뗀석기들 중에 가장 발달된 도구는 어떤 걸까요? 주먹도끼겠죠. 그래서 이 구석기 시대 안에서도 이제 뗀석기들이 조금씩 발전돼 왔는데 가장 발전된 형태가 주먹도끼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먹도끼가요, 여기 아프리카 지역에서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유럽에서도 발견이 돼요. 그리고 여기 중동 지역에서도 발견이 되고 인도까지 발견이 됩니다. 그런데 인도까지 뿐이었어요. 인도까지만 주먹도끼가 발견이 되고 인도 동쪽으로는 주먹도끼가 전혀 출토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인도까지 발견되는 인도 서쪽으로는 주먹도끼가 발견된다 그래서요, 주먹도끼 문화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인도 동쪽으로 대표적으로 많이 발견되는 뗀석기가 집게다. 그래서 여기를 집게 문화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이제 학설을 발표한 사람이 모비우스라는 학자였어요. 그래서 이 학설을 모비우스 학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비우스는 구석기 시대의 문화권을 주먹도끼 문화권과 집게 문화권으로 나누어서 구분을 지어서 발표를 한 거죠. 이렇게 단순히 구석기 시대의 문화권을 집게 문화권이랑 주먹도끼 문화권으로 나누었을 뿐이지만, 이 모비우스라는 학자가 이 속에 담겨 있는 의미,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어떤 말이었을까요?
이쪽의 문명이 이쪽의 동양권보다 훨씬 더 구석기 시대부터 앞서 있었다라는 말을 하고 싶었던 거겠죠. 자, 우리 입장에서는 되게 속상한 학설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반박을 하려면요,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역사는 과학적인 학문이거든요. 증거가 나와야 역사를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비우스의 학설을 우리가 깨뜨렸습니다. 우리 땅에서 주먹도끼가 나왔어요. 자, 이 주먹도끼를 이제 발견했던 것은 1973년이었는데요. 아, 1978년이었는데, 이걸 발견한 사람은 당연히 우리나라 사람일 것 같은데 아니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와 있던 주한미군이었어요. 보엔이라는 이 총각이 이 주먹도끼를 발견했습니다. 자, 이 총각이 어떻게 주먹도끼를 발견하게 됐느냐. 이 사람이 이제 주한미군으로 우리나라에 와 있으면서, 이제 한국이란 나라를 잘 알기 위해서는 한국 사람들하고 사귀면, 어울리면 제일 한국이란 나라를 이제 많이 이제 경험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당시에 한국인 아가씨와 사귀었답니다. 근데 1978년이니 마땅히 데이트할 만한 곳이, 가볼 만한 곳이 별로 없죠. 그래서 이들이 간 곳이 한탄강 강가였어요. 한탄강 강가에 앉아서 주거니 받거니 얘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트를 즐기고 있었는데, 이 보혜인의 눈에 돌멩이가 하나 보였습니다. 우리가 보면 그냥 돌멩이에요. 그런데 보혜는 당시 이제 주한미군으로 오기 전에 미국에서 고고학을 전공했었거든요. 아는 만큼 보인다 그러죠. 네. 그래서 이 보혜의 눈에는 이게 혹시 주먹도끼가 아닌가 하는 걸 이제 의심을 하게 되었고, 이거를 사진을 찍어서 이제 유럽의 고고학자에게 이제 편지를 보냅니다. 이게 주먹도끼가 맞는지 확인 좀 부탁드린다 하고 답신이 왔는데, 주먹도끼가 맞는 걸로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답신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서울대학교 측에 연락을 해서 서울대 발굴팀에서 나와서 이 일대를 발굴하게 됐습니다. 자, 이곳이 이제 연천군 전곡리라는 곳이거든요.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이런 주먹도끼가 발견이 되면서 우리 땅에서 발견된 주먹도끼가 구석기 세계 지도를 바꿔놓게 된 거죠. 이건 우리 입장에서도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구석기 우리 역사에서 구석기 시대부터 세계의 역사를, 세계 지도를 바꿔놓으면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우리한테도 사실 기분 좋은 일이지만, 보헨이라는 이 인물에게도, 이 사람에게도 인생에 이보다 더 큰, 경험이 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때의 발견은 이 사람의 인생도 바꿔놨습니다. 돌아가서 계속 고고학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자신에게 이런 큰 발견을 하게 해준 한국을 재방문하게 됩니다. 2015년에 2005년에 이제 그 지금의 전곡리 지역을 재방문했어요. 근데 그때 함께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신은 한국으로부터 두 가지 선물을 받았다라고 인터뷰를 하더라고요. 그 첫 번째 선물은 이 주먹도끼의 발견이었고요. 두 번째 선물이 함께 그 발견을 함께 했었던, 그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 했었던 그때 그 데이트 상대가 자신의 평생의 반려자가 됐다고 하죠. 그래서 한국으로부터 두 가지 선물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함께 방문을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구석기 세계 지도를 바꿔놓은 이제 연천군 전곡리 유적, 이 발굴을 주도했던 분이 김월령 박사님이셨습니다. 이 전곡리는 우리나라 이제 이 세계 지도를 바꿔놓은 대표적인 구석기 유적이다 보니까 지금 가보면 이렇게 구석기 박물관이 아주 거창하게 엄청난 규모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참 멀어요. 제가 정말 가보고 싶었었는데 올여름에 갔다 왔습니다. 여기로 가는 길이 참 먼데요. 가다 보면 38선이라는 표지가 보이고요. 네. 그렇게 저 위쪽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거기 가면 이 이제 선사 박물관이 이렇게 마치 우주선처럼 이렇게 길게 만들어져 있고요. 이 안에는 이렇게 선사 시대 사람들의 이제 모습들을 이제 박제로 이렇게 생생하게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기회가 된다면 저 위쪽으로 가실 일이 있으시다면 아이들 데리고 꼭 한번 이제 찾아볼 만한 곳이고요. 특히 여기가 봄이 되면 구석기 축제가 열리거든요. 아이들이 직접 뗀석기를 돌을 깨트려서 만들어 봐요. 불도 피워보고요. 고기도 구워보고. 그런 이제 구석기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전곡 유적을 발견하신 분이 바로 이 발굴을 주도하셨던 분이 김월령 박사님이셨고요. 그런데 이분이 참 아쉬운 이제 발굴도 있었습니다. 1971년이었어요. 우리가 무령왕릉 발굴에 대해서는 많이들 알고 있죠. 1971년에 우리가 그 백제의 두 번째 수도였던 곳이 웅진이죠. 지금의 공주 지역입니다. 공주 지역에 가면 이제 왕릉들이 모여 있는, 왕족들의 무덤이 모여 있는 송살리 고분이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송살리 구분에 가보면 무덤 앞에 이름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송살리 1호분, 2호분, 3호분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경주에 가면 대룡원이라고 있죠. 이 대룡원에 가보면 천마총도 있고 황남대총도 있고 미추왕릉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떤 곳에는 미추왕릉이라고 이름 붙이고요. 어떤 곳에는 천마총이라고 이름 붙였죠. 미추왕릉이라고 이름 붙인 건 여기는 미추왕의 무덤으로 추정이 된다 해서 미추왕릉, 왕의 무덤에 붙이는 릉자를 붙인 겁니다. 근데 천마총의 경우는 왕릉급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어느 왕의 무덤인지는 알 수 있는 증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거기서 나오는 이제 대표적인 유물을 가지고 유물 이름 붙여서 천마도가 발견됐다 그래서 천마총 이렇게 붙인 거죠. 근데 송살리 고분군에 가면 1호분, 2호분, 3호분 이렇게 붙여져 있습니다. 이름을 그렇게밖에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무덤의 구조가 굴식 돌방 무덤이라 그래서 무덤 입구만 찾아서 문을 열면은 바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무덤 안으로. 그래서 벌써 예전에 오래전에 도굴 다 당했습니다. 그러니 이곳에 대표적인 유물도 없고 어느 왕의 무덤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자료도 없는 거죠. 그래서 송살리 고분군에는 대체로 1호분, 2호분 이렇게 숫자로 무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던 중에 1971년에 그 6호분이 이렇게 벽돌로 무덤이 만들어져 있는데 그곳에 혹시나 이제 여름에 6월에 장마가 져서 비가 많이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빗물이 혹시나 무덤 안으로 스며들까 싶어서 이제 빗물을 빨리 빠질 수 있게끔 배수로 공사를 하게 된 거죠. 그러던 중에 삽 끝에 이 무령왕릉이 발견이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무령왕릉 이제 이 삽 무덤 벽을 따라서 이렇게 발굴을 해봤더니 무덤 입구가 발견이 되었고 무덤 입구가 이렇게 돌들로 빼곡하게 채워져서 봉쇄돼 있다라는 걸 확인하게 된 거죠. 그 말은 도굴이 되지 않은 무덤이다. 그렇게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이제 서울로 급히 이제 발굴단을 내려보내 달라라는 요청을 했고 당시에 이제 우리 고고학계 이제 아주 원로셨던 이분이 이제 발굴단을 이끌고 내려오시게 된 거죠. 근데 발굴단을 이끌고 내려왔는데 발굴을 바로 해야 되는데 내려오자마자 비가 또 엄청 왔답니다. 그래서 바로 발굴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대요. 그리고 이틀 지나서야 이제 발굴을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백제의 왕릉급으로 보여지는 무덤이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이게 도굴되지 않은 처녀분이다라는 게 확인이 되면서 이제 기자들이 엄청나게 몰려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기자들은 이게 누구의 무덤이냐? 여기서 뭐가 나왔느냐? 그리고 사진을 찍어서 빨리 기사를 내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무덤에 대한 정보를 빨리 달라고 압력이 굉장히 거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이제 기자들에게 간단하게라도 이제 정보를 주고 사진을 찍어서 기사를 내보내게 하려고 일단 사진을 찍으라고 조치를 취했는데 이렇게 너무 두서없이 막 무질서하게 사진을 찍으려 들어오다 보니까 막 청동숟가락을 밟아서 부서뜨리는 이런 이제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제 물러나게 하고는 이제 어쨌든 이 발굴을 빨리 조속하게 이제 끝내야 되겠다. 그리고 유물들을 최대한 안전하게 수습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김원룡 박사가 그날 밤에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는 밤새 12시간을 꼬박 이제 밤새워서 발굴을 해서 발굴을 끝내버린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3천여 점의 유물을 수습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 발굴을 할 때는 이 유물이 위치가 어디에 있었고 방향은 어디를 보고 있었고 그리고 어떤 모양이 있었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그림으로 남기고 사진으로 남기고 이런 실측도를 다 조사를 해야지 좀 더 구체적인 역사를 이제 연구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쓸어 담은 거죠. 이렇게 나무 뿌리에 엉킨 채로 그대로 다 이제 쓸어 담아서 일단 유물만 수습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이제 유적이 발굴이 됐는데 재미있었던 것이 그 당시 공주박물관의 관장님이 며칠 전에 꿈을 꾸셨다 그랬어요. 근데 그 꿈에서 멧돼지를 만났다 그랬거든요. 멧돼지가 꿈에서 자신을 덮치는 꿈을 꿨는데 이 이제 무령왕릉을 발굴하고 나서 제일 먼저 이제 문을 열고 확인했던 게 여기에 이 이제 멧돼지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뒤로 나자빠질 뻔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참 이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근데 이 무령왕릉은 이제 발굴하면서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이제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여기 석수 앞에 지석이 놓여 있었는데 이 지석에 글자가 새겨져 있었어요. 여기에
영동대장군 백제사마왕의 무덤을 쓴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동대장군은 그 당시 중국에서 백제왕에게 이제 내려준 칭호였고, 사마왕이 무령왕에 살아있을 때 이름이었던 거죠. 그래서 아, 여기는 무령왕의 무덤을 쓴 곳이구나라는 게 확인이 되었고, 또 재밌는 것은 이 지석에 이제 실제로 동꾸러미를 올려놓고요, 여기에 백제 사마왕의 무덤을 쓸 거니까 땅신에게 이 땅을 우리가 사겠다 라고 하면서 실제로 돈까지 올려놓는 이런 아주 재미있는 백제인의 모습도 엿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유물을 수습하고 나서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령왕릉 사진을 이제 그 인터넷에서 검색해보면 아주 깔끔하게 정돈된 무령왕의 내부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모습은 어떤가요? 처음 발견됐을 때 모습은 굉장히 어수선하고 뭔가가 어지럽혀져 있는, 마치 난리 난 것 같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모습이 됐을까? 1500년 만에 처음 문을 연 거였는데요. 그래서 추측해 보건데 아마 그 사이에 뭐 지진이 일어나서 이렇게 됐다거나, 아니면 왕과 왕비의 시신을 넣어뒀던 관이 이제 시간이 오래되면서 썩어서 무너지면서 뭐 이렇게 주위의 것들을 흐트러뜨렸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만 할 뿐이지 정확하게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무령왕릉은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도 굉장히 이슈가 될 만한 토픽감이었어요. 그런데 그 발굴을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했던 거죠. 적어도 몇 개월간 아주 조심조심 그리고 철저하게 이런 이제 자료들을 분석하면서 발굴을 했어야 되는데, 정말 뭐 하룻밤 만에 졸속 발굴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일을 굉장히 부끄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발굴을 주도하셨던 김원령 박사님은 이때 일을 두고 계속 이제 돌아가실 때까지 후회를 하시면서 회고록에 이런 말씀들을 남기십니다. 몇 달이 걸렸어도 그 나무 뿌리들을 하나하나 가위로 베어내고 그리고 장신구들을 함께 드러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고고학 발굴에 ABC도 미처 생각이 나지 않았다. 아주 기본도 하지 못한 그런 아주 부끄러운 발굴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역시 그것은 나의 실수였고 고고학자로서 평생의 아쉬움이다. 그리고 나라와 국민에게 큰 죄를 지은 거다. 라고 평생을 그런 후회 속에 고통스러워 하셨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 그 당시 중국의 같은 경우에는 진시황제의 이제 유적이 발굴이 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진시황제의 유적이 굉장히 대규모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여러 곳이 있고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발굴을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는 중국의 그 당시 고고학자들은 그 당시 중국의 기술로는 이 발굴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라고 판단을 내리고, 그 기술이 더 발전할 때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100년을 내다보고 이제 발굴을 멈췄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더욱 부끄러운 일인 거죠. 그렇게 이제 평생을 후회 속에 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원령 박사는 사실 이제 많은 이제 중요한 이제 발굴들을 주도하셨긴 하지만, 이 무령왕릉의 이제 발굴이 제대로 되지 못한 탓에 이제 평생을 좀 그런 아쉬움을 갖고 사신 거죠. 자, 근데 이 무령왕릉, 우리가 왕릉을 잘못 발굴하면 저주가 있다 이런 얘기 있죠. 제가 그 저주 이야기는 조금 이따 천마청에서 함께 해드릴 텐데요. 실제로 중국에서도 만력제의 이제 무덤을 발굴할 당시에 거기에서 발견된 석상과 그리고 함께 발굴을 작업하던 인부가 낙뢰를 맞아서 이제 죽는 일이 발생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이제 이 왕릉의 이제 저주로 유명한 것이 투탕카멘의 저주죠. 실제로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굴할 당시에는 무덤 관 뚜껑에 이렇게 적혀 있었답니다. 이 무덤의 뚜껑을 여는 자 저주가 내려질 거다. 이렇게 이제 그 얼마나 그 열면서 무서웠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 당시에 발굴을 주도했던 사람이 카터라는 분이었고 고고학자요.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한 사람이 카나본경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그분이 실제로 발굴을 하고 나서 얼마 후에 갑작스럽게 돌아가셨는데, 이집트에서 모기에게 물렸는데 합병증으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근데 그 모기에게 물렸던 곳이 왼쪽 뺨이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투탕카멘의 무덤을 발굴했을 때 투탕카멘의 얼굴에서도 왼쪽 뺨에 뭐 벌레에게 물린 자국이 있었다고 해요. 그 자국이 일치했다고 합니다. 소름이 쫙 끼치지 않으세요?
자, 그리고 그 밖에도 이 발굴에 참여했던 1,500명 중에 이제 21명이 좀 원인을 알수 없는 좀 의문스러운 그런 이제 죽음을 겪게 됐다 그래서 투탕카멘의 저주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한편으로는 1,500명 중에 21명이면 사실은 큰 숫자가 아니다. 게다가 발굴에 참여한 사람들의 대다수가 아주 연로하신 분이셨다라고 보면 또그 숫자는 또큰 의미가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무령왕릉과 관련된, 무령왕릉도 그래서요, 그런 저주 의혹이 있었습니다. 무령왕릉에서 발견된 유물을 싣고 가던 운전기사가 휴게소에서 갑자기 넘어져서 엉덩이뼈에 뭐 정맥이 나가는 이런 이제 큰 부상을 당했다라는 이야기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이제 발굴에 참여했던 분이 또 교통사고가 난다든지요. 그 다음에 김월룡 박사님도, 당시에 이제, 이렇게 뭐 갑자기 빚더미를 떠안아서 이제 집을 팔아야 되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생겼다 해요. 뭐 일이 안 풀린 거죠, 대대로. 그리고 이제 여러 차례 이렇게 사고도 자꾸 생기고 그래서 김월룡 박사님은 책상 위에 이렇게 유언장을 늘 두고 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고고학자들의 한편으로는 그런 이제 두려운 마음, 이런 불안한 마음들도 늘 갖고 가야 되는 그런 일이 바로 이 고고학 발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무령왕릉에서 굉장히 많은 유물들이 이제 일단 수습이 됐죠. 근데 이제 그 1971년이었으니까 우리나라 곳곳에 박물관이 사실은 거의 없던 때입니다. 그러면 이 유물을 어디로 갖고 가야 될까요?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갖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유물을 옮기려고 했었는데 공주 시민들이 나와서 이제 엄청나게 반대를 했답니다. 못 갖고 간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공주 시민들을 이렇게 설득을 하고 일단은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갖고 갔다가 공주박물관을 건립해 놓고 그러고 나서 유물을 다시 갖고 오겠다 하는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하죠. 자, 이제 김월룡 박사님과 관련된 유물 이야기, 발굴 이야기 같이 나눠봤고요. 자, 그 다음으로는 실제 우리 고고학, 한국 고고학의 개척자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립문화재연구소의 초대 소장님이셨던 김정기라는 박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실제로 우리가 발굴에 ABC도 모르던 그 시절에 일본에서 실제로 발굴 경험을 하고 초빙돼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 이제 발굴 한국 고고학 발굴의 이제 개척자라고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이 김정기 박사님은 그래서 이제 국내에 들어오자마자 1960년대에는 이제 6.25 전쟁으로 인해서 많이 부서졌던 숭례문 복원을 이제 주도하셨고요. 그리고 또 한편 이제 70년대 들어오면서는 불국사 이제 복원을 이제 주도하셨습니다. 이 불국사를 복원할 때도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 불국사가 이제 목조 건축물이죠. 그러면 또다시 뭐 전쟁이나 뭐 화재로 인해서 소실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참에 복원을 하면서 철근으로 복원을 하라 하고 대통령이 명을 내리셨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복원이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원형 모습 그대로 만드는 것이 복원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 얼마나 우리가 복원에 대해서 무지했는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그걸 이제 대통령을 설득하기 위해서 이분이 실제로 일본에서 이런 철근을 넣어서 복원을 한 사례를 찾아서, 잘못된 사례를 찾아서 와서 설득을 해서 이제 지금의 목조 건축물로 불국사를 복원했다라는 에피소드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불국사 복원 시기에 1970년대에 이제 이분이 주도했던 이제 최초의 제대로 주도했던, 제대로 있었던 이제 발굴이 천마총 발굴이었습니다. 대릉원에 가보시면 많은 이제 고분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큰 고분이 황남대총입니다. 자, 이 황남대총을 대통령이 발굴하라 하셨어요. 왜냐, 경주 지역을 유적 지구로 만들겠다. 그러니 고분들을 발굴하라. 그리고 가장 큰 황남대총부터 발굴하라 했던 거죠. 그런데 그게 1973년이었습니다. 1971년에 우리가 무령왕릉을 졸속 발굴했거든요. 그러니 이 황남대총 큰 규모의 이 발굴을 잘못 건드리면 발굴을 잘못하면 어떨까라는 큰 부담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김정기 박사님이 천마총을 한, 이제 천마총부터 발굴할 것이 아니라 천마총 가장 가까운 곳에 한 100m 정도 거리에 이제 황남대총 100m 정도 거리에 천마총이 있습니다. 이 천마총은 황남대총보다 훨씬 작은 규모였죠. 그래서 천마총부터 시험 삼아 발굴을 해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천마총은 도굴을 당했을지도 모르는 그런 흔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천마총부터 시험적으로 발굴을 해보고 황남대총을 더 완벽하게 발굴할 수 있도록 하는 게더 좋겠습니다라고 대통령을 설득해서 천마총부터 발굴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천마총 발굴은 시험용 발굴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천마총 발굴을 했더니 대박이 터졌어요. 엄청난 유물이 쏟아진 겁니다. 11,500점의 유물이 나왔어요.
근데 이 신라의 유물은, 신라의 고분은 발굴하기 되게 힘듭니다. 신라의 고분은 왕의 시신을 넣은 관이 있고요. 우리가 관을 널이라 그러죠. 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부장품이라 그러죠. 순 우리말로 껴목걸이라고 불리는 이제 껴목걸이를 넣어놓은 상자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시신을 넣어놓은 관 위에, 널 위에 또 하나 널을 더 씌워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돌을 얹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돌을요. 그 위에 다시 흙을 덮어요. 그럼 이 돌무게와 흙무게가 이렇게 중력에 의해서 아래를 누르면서 너를 찌그러뜨리겠죠. 근데 이제 시신을 넣은 너를 보호하기 위해서 위에 덧너를 하나 더 씌운 겁니다. 그래서 이 무덤 양식을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 그러거든요. 그러니 이 무덤을 발굴하려면 흙과 돌을 다 걷어내야 돼요. 엄청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정을 시키면서 십자형으로 속에 있는 흙과 돌을 다 꺼내고 이제 발굴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발굴 결과 엄청난 것들이 발견이 됐어요. 이 발굴은 우리가 이제 땅이 얼어있을 땐 발굴이 힘듭니다. 그래서 1973년에 4월 초에 이제 땅이 좀 녹았을 즈음에 발굴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 발굴을 시작할 때 경주 사람들은 발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습니다. 왕의 무덤을 파헤친다니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고 이제 비난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이제 국가 사업으로 이제 발굴을 하게 된 거죠. 이제 4월에 발굴을 시작했는데 4월, 5월, 6월, 7월이 이제 지나면서 사실 비가 온 비가 제대로 안 왔어요. 이 당시 이제 경주에서 농사 짓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1973년이니까. 그러면 5월 중하순에 이제 모내기를 해야 되면 비가 많이 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도 비가 제대로 오지 않았고요. 6월에 장마철이 됐는데도 비가 예년과는 달리 엄청 오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 해가 최악의 가뭄이었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뭐라고 수군거렸을까요? 왕릉을 파헤쳐서 그런 거다 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발굴을 방해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끝에 7월 중순에 왕의 이제 관 꾸무개가 발견이 되면서 혹시 여기서도 금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심이 쏠렸고요. 아니나 다를까 7월 말에 금관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이제 유물을 수습하던 중에 금빛이 살짝 보인 거예요. 그래서 조심조심 이제 이 흙을 걷어내고 이 금관을 딱 들어 올리는 순간 그동안 비가 와나서요. 맑은 하늘에 햇볕만 쨍쨍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싹 몰리면서요. 천둥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엄청나게 쏟아졌어요. 온 하늘이 캄캄해지면서 이렇게 벼락과 함께 큰 비가 온 거죠.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다들 놀라서 다 도망갔었습니다.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그런데 제가 1973년생입니다. 그리고 제가 7월 말생이에요. 제가 7월 30일생인데 저희 엄마, 저희 어머니 얘기로는 그해 진짜 비가 안 왔답니다. 여름에 엄청 더웠어요. 근데 제가 태어나는 날 비가 왔다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천마총 금관이 나오는 날 내가 태어났구나. 이건 운명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한참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건 운명이야.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막 행복해 혼자 행복해 하다가 그래도 확인을 해봐야지 하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신문 기사들을. 그랬더니 안타깝게도 7월 28일이더라고요. 자, 여기 이제 발견된 금관, 천마총에서 발견된 금관은 그 당시에 발견됐던 금관 중에서도 최대 규모였습니다. 최대 규모였고, 가장 화려하면서도 가장 이제, 아름다운 이제 천마총 금관이 발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금관총이라 이름 붙여야 되는데, 그전에도 금관이 3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금관총이라 이름 붙여지지 않고, 금관이 발견되고 나서,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을 때, 또 엄청난 것이 발견이 됐습니다. 발견된 것이 천마도였어요. 자, 이 천마도는 발견되는 순간 이 천마가 뭐죠? 하늘을 나는 말이란 뜻이죠. 이 천마가 이렇게 여기서 튀어나오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렇게 보존 상태가 아주 좋은 채 발견된 이제 작품이었습니다. 자, 이 천마도는 이후에 이제 보존 작업을 해서 이제 공개가 되었고 이 천마도가 발견됐다 그래서 이제 천마총이라 이름 붙여지기도 한 거죠. 자, 이 천마총에 그러면 이 쓰임새가 이 그림, 여기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이 쓰임새가 어디냐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말 안장 밑에 있는 말 다래라는 여기에 그려진 그림이었다라는 거죠. 그냥 그림 그리는 곳에 그린 것이 아니라 말 안장 밑에 말 다래라는 곳에 그려져 있는 것이 이 천마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천마도가 우리는 천마라고 그 당시 한눈에 봤을 땐 천마라고 보여졌어요. 근데 이게 정말 천마일까 하고 이제 그 적외선 촬영을 해봤더니 여기에서 뿔이 있는 게 발견이 됐어요. 그러면 천마가 아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는 전설 속의 동물로 기린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기린이 아닐까 한 겁니다. 자, 이 기린은 이제 이렇게 생긴 거거든요. 뿔이 있는, 날개에 있는 짐승이고 뿔이 있어요. 이게 흥선대원군의 관복에 이렇게 흉배에 적혀 있던, 흉배에 수놓아져 있던 기린의 모습입니다. 이 기린의 모습하고 이 천마도는 지금 기린의 모습을 닮은 것 같으세요? 아니면 고구려 고분벽화에 있는, 아, 여기도 기린이네요. 이게 천마도는 그러면 말일까요? 기린일까요? 아직까지도, 예, 논란 중인, 논란 중, 아, 혼혈이요. 예, 논란 중입니다. 자, 이런 천마총이 발견이 되면서, 이제 굉장히 또 이제 학계를 놀래키는 이슈가 되었고, 천마총을 제대로 잘 발굴한 덕택에 이후에 이제 황남대총도 이제 멋지게 발굴을 하게 됩니다. 자, 이분은 늘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발굴에 대해서 발굴 조사란 세 사람의 맹인이 코끼리를 손으로 더듬는 것이 아니라 바늘로 거대한 코끼리를 찾는 것과 같다. 얼마나 힘든 일인지 좀 와닿으시죠? 자, 그리고 또 한편 사람은 거짓말을 할 수 있지만 유구와 유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요, 확인된 유구는 가장 평범하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진실에 가까운 해석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이 원칙을 지키시면서 발굴을 하셨고, 이분은 발굴하는 분들에게, 발굴하는 인부들에게 절대로 큰 소리를 내거나 웃거나 혹은 휘파람을 불거나 하지 말고 아주 경건한 마음으로 발굴에 임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분의 발굴 이야기를 전해드렸는데, 이와 좀 다르게 발굴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을 좀 이야기를 한번 나눠볼까 합니다. 백제의 수도가, 우리가 첫 수도가 위례성이었었죠. 한강 유역에 있던 곳이 백제의 수도였습니다. 근데 이 서울은 고려 시대에도 남경이라 그래서 수도는 아니었지만 작은 수도였고, 그리고 조선 500년 동안 수도였죠. 이후에도 수도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사람들이 계속 살던 곳이다 보니까 백제의 첫 번째 수도가 한강 유역에 있었던 것은 확실하지만 한강 유역 어딘지, 서울 안에 어느 곳이 백제의 궁궐이 있던 곳인지 우리가 찾지를 못했었어요. 그러던 중에 1980년대 우리가 올림픽을 개최하면서 잠실 경기장을 짓다가 이 일대에 토성이 있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발굴 조사를 해봤더니 거기서 목책이라는 게 발견됐어요. 성 주변에 울타리를 쳤던 그런 흔적이 발견이 되었고요. 이 일대 조사에서 이렇게 궁궐에서 썼을 것 같은 그런 이제 토기들이 발견이 됐습니다. 이렇게 발이 세 개 달려있는 토기는 백제 토기의 가장 큰 특징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하, 여기가 백제의 수도가 있던, 궁궐이 있던 곳이구나 이렇게 확인이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에 또다시 이제 유적이 하나 발견이 됐어요. 역시 토성이었는데 이번에 토성은 아까와는 달리 인위적으로 깎아놓은 듯이 만든 토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토성의 규모나 두께가 엄청나다는 거 아시겠죠? 여기 사람의 크기 보이면요. 이 정도 토성을 인위적으로 조성할 정도면 여기가 궁궐이 있던 곳이지 않을까 한 거죠. 자, 그렇게 여기도 발굴을 해봤더니 엄청난 유물, 특히 여기 세 발 달린 청동솥, 이거는 중국산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중국산이라 그러면 보잘것없는 거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중국산은요, 뭐 명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발견이 되면서 여기가 백제의 수도였지 않을까, 이런 이제 또 이제 의혹이 나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이 풍납토성은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1997년에 발견이 됐는데 이 지역을 이제 유적으로 보존을 해야 되겠다는 거죠. 자, 이 지역을 유적으로 보존해야 되는데 이런 지역에 이런 유물이 나온 곳에 내가 만약에 살고 있다면요, 만약에 내 땅에서 유물이 발견됐다면 이거는 기뻐해야 될 일일까요? 슬퍼해야 될 일일까요? 네, 마냥 기쁜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보통 땅에서 유물이 발굴이 되면 요즘에는 이제 건축을 하기 전에 그 조사부터 하거든요. 유적조사. 유적조사 하는데 돈이 듭니다. 내가 지불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뭔가 유적이 나왔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발굴 조사에 들어갑니다. 발굴에 들어가요. 거기에 드는 비용도 내가 지불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기도 해요. 그래서 9,000평 이하의 이제 규모에는 이제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좀 기다려야 되거나 좀 수고로움이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발굴에 들어가는 전반적인 부분들이 내 책임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발굴이
이제 이렇게 유적이 나오는 것을 반길 수만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데, 풍락토성의 경우에도 이 일대에서 유적이 발굴이 되었는데요. 이게 발견된 것이 1997년입니다. 그런데 워낙 규모가 넘다 보니까 이걸 유적으로 보존해야 된다 라고 결정이 났는데, 그러려면 이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제 토지 보상을 해주고 보상을 해주고 다른 곳으로 이주를 시켜 드려야 되죠. 그런데 그 보상이 2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보상이 완료되는 건 아마 2034년쯤 되지 않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 속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풍납토성은 남들에게는 축복일지 모르겠지만, 우리 학계를 정말 깜짝 놀래킬 만한 그런 축복이 됐을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에게는 재앙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통을 풍납동 사람들만 고스란히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풍납동이라는 동네는 서울에서도 아주 변두리보다도 땅값이 현재 더 낮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우리가 실제로 당면한 문제인 거죠. 이런 문제 때문에 실제로 발굴에 참여하는 분들이 사실 많은 욕을 얻어먹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좋은, 아주 잘 해결한 사례도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건물을 올려야 되는데, 아주 높은 빌딩을 올려야 되는데, 여기에서 그 당시 종로였거든요. 지금의 종로. 여기에서 조선시대의 골목길이 발견이 된 거예요. 고스란히. 그래서 이걸 보존해야 된다라는 결정이 났습니다. 그럼 빌딩을 못 올려요. 그러면 이 사업주 입장에서도, 건물주가 돼야 되는, 이 건물을 올려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도 이게 큰일인 거죠. 그래서 이제 합의를 본 것이, 서울시에서는 이걸 보존하기를 바라면서 대신에 건물주에게 용적률을 더 높여주겠다 한 거죠. 그렇게 이제 합의를 봐서 한 두 층 정도를 보존을 하고, 그 보존되는 부분들은 이제 서울시에서 운영을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가보면 이렇게 실제로 조선시대의 골목길을 거니는 것처럼 유물들 사이를 걸어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위에서 아래의 유적을 고스란히 내려다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토된 유물들을 이렇게 전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공평동에 들어선 빌딩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공평도시유적 전시관으로 보존과 그리고 개발을 함께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첫 사례가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적을 이제 발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들을 잘 보존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뭐 이런 좀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거고, 그런 걸 위해서는 좀 사회적인 공감이 또 따라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땅에서의 발굴 이야기였고요. 두 번째는 바닷속에서 건져낸 발굴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돈스코이호 보물선, 이 아주 큰 이슈가 됐었죠. 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결론적으로는 이제 뭔가 이제 좀 사기성 짙은 이제 그렇게 이제 오히려 더 많은 논란을 이제 문제점을 이제 드러냈는데요. 실제로 이 돈스코이어 같은 경우에는 보물선을 건져서 인양을 하면 이게 누구의 소유가 될까요? 만약에 그냥 배가 이제 무역을 하기 위한 배가 바닷속에 가라앉는데 그거를 건졌다. 요거는 제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자, 바닷속에서 건진 것 중에 우리나라의 이제 수중고고학을 탄생시키게 만든 것이 신한선이라는 배입니다. 자, 이 신한선은 우리가 1975년도에 발견이 됐어요. 어떤 어부가 그물을 끌어올렸는데 그 그물 속에서 청자 6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어부는 1975년이거든요. 그 어부는 이거 뭐 쓸데없는 거, 이거 어디다 쓰겠어 그러면서 마루 밑에 넣어놨어요. 그렇게 1년 가까이 처박아 놨는데, 그걸 그분의 동생이 초등학교 교사였는데 와서 보고는 이건 예사롭지 않다 해서 그걸 이제 그 당시 신안군청에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신안군에서도 뭐 보상금 받으려고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화재 관련 부서에서 와서 보더니 고려시대 청자다 이렇게 된 거죠. 자, 이런 소문이 나면서 정작 국가에서 움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도굴꾼들이 몰려든 거예요. 도굴꾼들이 몰려들어서 잠수를 해서 엄청난 유물을 끌어들였습니다. 100여 점의 유물을 수습해서는 그걸 몰래 팔려다가 덜미가 잡혔어요. 그러면서 국가가 나선 거죠.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근데 그 당시에는 수중 발굴이 여의치 않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어부가 찾아낸 그 청자 중에 하나입니다. 이건 고려 청자가 아니라 이건 원나라 청자예요. 중국산입니다. 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면서 이 일대를 이제 발굴 작업에 나선 거죠. 발굴 작업에 나섰는데 거기가 신안선이 요 지역입니다. 아니, 눌러주세요. 여기 지역이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청자들이 많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일대를 발굴을 해봤더니, 일대를 발굴했더니, 여기서 바닷속에 배가 들어있었던 겁니다. 그 배를 이제 인양했을 때 모습이고요. 이 배가 세계에서도 두 번째 크기라고 합니다. 첫 번째 크기가 스웨덴 함선인데요. 74m인가 그렇다 그러고요. 72m고요. 우리 것이 발견됐을 때 모습이 28m입니다. 그런데 원래 추정되는 크기로 본다면 34m 정도 된다고 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규모의 이제 상선이었던 겁니다. 여기서 엄청나게 많은 유물들이 수습됐는데 청자도 일부 발견됐어요. 근데 원나라 배가 일본으로 향하던 배였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청자가 들어있을까요? 청자를 원나라에서 중국에서 역으로 수입했던 겁니다. 수입했던 거를 일본 사람이 그걸 사갖고 일본으로 갖고 가던 거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놀란 것이 여기에서 300여 점의 목간이 발견됐는데 그 중에 목간 중에 하나에 목간이라는 건 이걸 일본에 있는 누구, 어느 곳에 배송한다. 라는 택배 송장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었는데 이 목간에 1321년에서 1323년까지 원나라에서 사용됐던 지치 3년이라는 연호가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언제 가던 배인지, 그러니까 1323년에 이제 출항했던 배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1323년에 일본으로 향하던 배다라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또 놀라운 것이 여기 배 가장 아래쪽에서 엄청난 동전이 발견이 됐습니다. 중국 기원전부터 원나라 때까지 화폐가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이게 얼마나 많은 양이었냐면 82톤입니다. 동전이 800만 개예요. 그럼 이 동전을, 이 어마어마한 양의 동전을 중국에서 왜 일본으로 갖고 갔을까? 원나라는 동전 사용을 선호하지 않았습니다. 지폐 사용을 선호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에서는 동전이 인기가 없고요. 그래서 이 많은 동전을 일본으로 갖고 간 것이 일본에서 이걸 화폐로 사용하려 했거나 혹은 이게 동전이니까, 동이니까 이렇게 불상이라든지 아니면 종을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런 게 발견됨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중국의 화폐를 가장 많이 보유한 그런 나라가 된 거죠. 아주 아이러니한 일인 거죠. 자, 이렇게 신한산 발굴이 시작이 되면서 우리 한국 수중 고고학이 시작이 됐고요. 이게 이후에 아주 급속도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에 한국 수중 고고학이 더욱더 성장하게 됐는데 이후에 마도 해역이라든지요, 그리고 이제 12동 파동선이 발견이 되면서 수중 고고학이 더욱더 발달하게 됐고요. 12동 파동선 같은 경우에 조개잡이를 하다가 청자가 갯벌에서 나온 거죠. 그렇게 이제 발견이 되었고 또 태안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야기 드렸었지 않나요? 쭈꾸미가 청자를 끌어올려 왔다고. 제가 아마 첫 강의 때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쭈꾸미 녀석이 청자를 끌어안고 이제 낚시 그물에 잡혀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 청자의 존재가 알려지기도 했었고 이 태안선 보물선이 그대로 발견이 된 사례였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009년, 2010년, 2011년에 걸쳐서 마도 1호선, 2호선, 3호선이 발견이 됐어요. 역시 이제 고려 시대의 배였는데 특히 마도 2호선에서는 이 고려 청자의 요 꼭지 부분에 주간이 매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누구에게 보내는 뭐다라는 게 적혀 있었는데 이렇게 생긴 청자를 매병이라 그러거든요. 이 아름다운 매병이 용도가 뭔지 확인이 됐습니다. 그동안은 이 아름다운 매병이 술병이지 않을까 이렇게 혹은 화병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했는데 이게 참기름병이었어요. 그러니까 고려의 귀족들은 이런 매병을 고려 청자를 참기름병으로 쓴다는 얘기죠. 이런 이제 아주 소소한 것들이 이렇게 주간이 함께 발견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소소한 것들도 발굴을 통해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 수중 고고학자들은요, 말 그대로 바닷속에 들어가서 유물을 발굴해야 됩니다. 땅에서 유물을 발굴하는 것도 사실 되게 힘들거든요. 제가 대학 3학년 때이 발굴을 할 기회가 있었는데, 참 안타깝게도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아르바이트로 발굴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주위에서 다들 그거 노가다다. 하지 마라. 땡볕에서 완전 노가다다 이렇게 얘기하고 하지 않았었는데 되게 아쉽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땅 위에서의 그땅 속에서 이제 유물을 발견하는 건 다른 말로 엘리트 노가다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힘든 일인 거죠. 그런데 하물며 수중 발굴은요 더 힘들 수밖에 없죠. 우리가 바닷속으로 깊이 내려가면 이제 호흡이 힘들어집니다. 그렇죠? 이 압력 때문에. 그래서 이제 뭐 감압병이라는 이런 게 걸리기도 하고요. 또 일부는 이 서해안 바닷속은 되게 어둡죠.
그래서 줄을 잡고 내려가야 되거든요. 이걸 놓치게 되면 누가 구해줄 수도 없고 길을 찾을 수도 없어요. 이거는 목숨을 담보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이제 수중 고고학자가 되겠다는 사람들 아주 극소수고요. 이후에 실제로 수중 고고학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급성장했습니다. 신한선 이후로. 잘 알려져 있진 않지만 실제로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그런데 수중 고고학자들은 손에 꼽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소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사실 목숨을 걸고 발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들에게 목숨 수당이 주어집니다. 근데 이 목숨 수당이 한 달에 5만 원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열악한 거죠. 그런데도 이분들이 이 일을 하는 까닭은 뭘까요? 사명감. 이분들이 가장 행복한 순간은 물속에서 푸른 빛을 띠면서 이렇게 눈에 띈 청자를 자신이 처음 발견한다는 거. 땅 위에서의 모습하고는 완전 아름답니다. 그 아름다운 청자의 빛깔을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잠들어 있는 그 유물을 자신이 제일 먼저 발견하는 거죠. 이게 고고학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거죠. 이것이 이 순간이 이들로 하여금 이런 힘든 일을 하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땅 위에서 발굴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렇게 수중에서 발굴하는 이런 고고학자들, 발굴하시는 분들, 이분들을 이렇게 힘든 일을 하게 만드는 가치는 무엇일까라는 걸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하는 일의 가치가 뭐라고 생각하시면서 일을 하십니까? 일을 하다 보면 힘든 순간, 어려운 순간이 참 많죠. 근데 그럴 때마다 그 힘든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이 일을 하는 이유, 가치 때문이 아닌가 싶거든요. 유물이나 이런 것들은 땅 속에서건 바다 속에서건 사실은 겉으로 봤을 때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분명히 있거든요. 땅을 파고 들어가 보고 물속을 파고 들어가 보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에 여러분들만이 가질 수 있는 가치도 분명히 여러분들 속에 있을 거라는 거죠. 그걸 앞으로 힘들게 발굴하는 이분들처럼 여러분들 역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만의 가치를 그렇게 한번 찾아보시면서 여러분들의 일을 더 멋지게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